안녕하세요. 옷장 속 아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하는 반다이 미국판이죠. 드래곤 스타즈 시리즈의 그 나머지 총 6개의 캐릭터가 발매가 되었는데 그중에 나머지 3개가 드디어 제 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요. 각각 가격은 약 2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만 한 3, 4천 원 정도. 배송비 포함하면은 하나에 한 거의 3만 원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이 퓨전 자마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 추가적으로 하나씩 부품이 들어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손, 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뭐 이런 식으로만 들어 있는 이 시리즈에서 드디어 제가 갖고 싶었던 자마스, 그리고 뭐 고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손오공 오공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SH 피규어츠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가져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베스터 블루 그렇게 궁금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퓨전 자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매했어야 하는 제품, 요렇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저는 이제 하나의 하루에 한번 소개할 때한 제품을 소개하는 게 이제 저의 그 뭐랄까요, 방식이니까요. 뭐 저를 좀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독특한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출시가, 다른 제품은 출시가 되지 않은 자마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박스 열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마스입니다. 자마스 박스를 보시면요, 앞부분에 자마스라고 적혀 있고요. 네, 교환할 수 있는 손 파츠가 낱개로 세 개가 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혈참 기술 를쓸수 있는 이펙트 파츠도 들어 있고, 네, 이 투명스러운 얼굴이 특징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마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출시된 그 제품 세 개, 지금 이미지가 뒤에 들어 있고요. 본래에는 이제 트랭크스, 손오공 블루, 그 다음에 히트, 이렇게 새 제품이 먼저 출시가 됐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퓨전 자마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반만 만들었죠. 셋만 가지고는 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이렇게 반만 만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캐릭터를 리뷰를 함을 통해서 퓨전 자마스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블라스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제품은 플라스틱 블라스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교환하는 게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플라스틱 블라스트에서 나온 자마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 자마스 갖고 싶었는데요.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요로 드래곤 스타 제품을 제가 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얼굴이 이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얼굴에 비하면 조금은 아쉽죠. 네, 분명히 아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보다는 좀더 카리스마가 있고, 좀더이 그냥 녹색 피부를 가진 모습이라기보다는 카리스마가 있는, 정말 개왕신 후보자에 걸맞는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졌는데, 요건 조금 그냥 녹색 얼굴에 흰머리 가닥을 가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머리 스타일이 이런 머리 스타일이었군요. 가운데만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더 넘겼던 헤어스타일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이런 면을 잘볼 수는 없잖아요. 이 피규어를 모으는 재미는 이런 다 측면에서 캐릭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 그거죠. 네, 고개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살짝만 움직이고요. 이 드래곤 스타즈 제품의 한계죠. 머리를 높이 들 수는 없다. 이 정도 옮길 수 있고 머리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어깨 파츠 보시면 어깨가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이 개항신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후보생이지만 후보생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올라가지가 않고요. 팔은 대신 여기 돌아가네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어휴, 허리가 빠졌어요. 힘 많이 줬나 봅니다. 허리가 빠지니까 동시에
다 빠지고 마는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허리뿜 다시 껴주면 되죠. 네, 막 가지고 노는 드래곤스타즈 제품은 저렴하게 막 가지고 노는 피규어니까요. 네, 팔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팔을 들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안타깝죠. 그리고 팔꿈치 관절 보시면 이중 관절이긴 한데 지금 여기가 너무 비어 있어서 팔을 펼쳤을 때 가운데가 비어 있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좀 굽혀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손목 같은 경우는 따로 더 움직이진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회전은 되는데 지금 대충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허리 부분 360도 회전이 되고요. 네, 하체 부분 보시면 또 역시나 이 일상의 제약 때문에 옷 때문에 다리도 이 정도까지밖에 벌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벌릴 수 있겠지만 옷의 한계 때문에 더 벌릴 수가 없어요. 이런 디테일까지는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이 드래곤 스타즈는 그냥 이 캐릭터를 출시해 준 것만으로도 저렴한 가격에 출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움푹 들어가 있죠. 무릎이 이렇게 굽힐 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옷의 제약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 없어서 이 정도면 뭐 충분해 보입니다. 네, 어차피 많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자, 발목 돌아가고요. 앞뒤로 움직여집니다. 발꿈치가 따로 있진 않아요. SH 피규어치처럼. 어쨌든 자마스는 이 정도 가동 범위만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이제 뭐 피규어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피규어로서 액션 피규어로서의 매력도가 높냐라고 하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움직일 수 있는 포션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포즈는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자마스라는 캐릭터를 이제 수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게 큰 매력이죠. 자마스 캐릭터가 뭐 어디에 막 출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드래곤 스타즈 제품을 통해서 자마스를 수집할 수 있다. 액션 피규어 그것도 그 부분에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매력만 있어요. 분명히 지금 발목도 좀 약한 편이라 세워놓으려고 하면 세워놓는 게 조금 쉽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세워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들어있는 이제 이펙트 파츠 등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속 파츠 들어있는 거고요. 이거는 퓨전 자마스의 왼쪽 다리가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결속하면 좋겠죠. 나중에 완성한 모습은 이제 드래곤 스타즈 전 제품을 자 리뷰가 끝나고 나면 퓨전 자마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신혈참 기술을 쓸 때의 이펙트 파츠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네, 손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따로 손을 꽂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손이 따로 표현이 되지 않은 채로 요거 손 대신에 이펙트 파츠를 꽂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심이 드는데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이미지로도 봤을 때 지금 이미지 보시면 손이 안 보이죠? 그냥 꽂는 거예요. 네, 요런 게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왼손이고요. 왼손 파츠를 꽂아주고 뭐 손목이 움직이네요. 여기 돌아가네요. 제가 잘못 얘기를 했었고요. 손목이 돌아가고요. 자, 오른손은 그렇다면 네, 이 상태로 그대로 꽂아주면 네, 손이 일부러 이 이펙트 안에서 안 보인다 라고 생각 되게끔 네,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뭔가 네, 이 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꽂아져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해 보이긴 해요. 그냥 손 위에 꽂는 것보다는 튼튼해 보이긴 한데 또 이게 또 자마스 기술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신혈참의 손 형태 이펙트를 꽂은 채로 좀 진열장에 넣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그러면 손 한 번만 더 교환해 볼게요. 오른손을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면 그 손 포즈가 여기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자마스가 기술을 쓰거나 할 때 이런 손을 많이 쓸 텐데 그런 손에
그 포즈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작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포즈를 좀 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까지 제 리뷰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뭐 자마스 이 뭐 교체 파츠나 이런 그 가동할 수 있는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마스는 자마스잖아요. 자마스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즐거운 그런 그 라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디테일한 모습은 추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